차돌박이에 시래기를 싸먹는 신기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광주에선 상무지구를 위동네 아랫동네라고 나눠 부르는데 아랫동네 번화가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CGV 상무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니 참고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여기입니다. 광주에서 상무지구라 하면 저녁에 술 한잔 하는 곳인데 이런 곳에 관광맛집이라니 뭔가 더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왔는데도 웨이팅이 있네요. 강원도 양구에서 말린 시래기 그리고 먹다가 울었다는 맵다고 블랙면, 셀프 봐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메뉴판입니다. 시래기 차돌쌈이라고 시래기와 차돌박이가 같이 나오는 음식입니다. 메뉴판 뒤편 앱 먹는 방법 시래기호는 이적해 있네요. 시래기와 차돌박이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육수는 셀프 바에 있고요. 저희는 사이드 메뉴까지 전부 시켜볼게요. 밑반찬은 김치, 연근, 샐러드, 콩나물, 쌈무, 목이버섯, 나물무침입니다. 목이버섯은 반찬에 왜 있을까 했습니다. 먼저 세팅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시래기와 육수 추가하시고 싶을 땐 셀프바에 가시면 됩니다. 시래기 차돌쌈 2인분이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물냉면, 메밀전병, 비빔냉면, 감자홍심이입니다. 물냉면은 매콤한 향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매운 걸로 해장하시는 분들께 강추. 맵찔이 분들은 눈 감으세요. 못 드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빔냉면. 색부터가 느껴지시죠? 불닭보다 맵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뉴판에 경고와 알바분들이 먹고 울었다던 그 비빔냉면. 근데 진짜 달달하게 맛있게 매웠습니다. 또 먹고 싶네요. 매울 땐 감자 홍시미를 같이 드셔보세요. 늙게 향에 식감 부드러운 홍시미. 사이드 중 눈에 띄는 비주얼은 아니었지만 고소한 맛에 자꾸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겉바속촉 김치만두맛 메밀전병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소주 안주, 맥주 안주로 맛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차돌쌈. 불판이 달궈지면 차돌박이를 올려요. 금방 익으니 좋더라고요. 차돌박이 색이 핑크핑크 영롱하네요. 진짜 그냥 먹어도 야들야들 맛있습니다. 차돌박이가 익으면 쌈무의 고기, 시래기를 싸서 한 입에. 그리고 맛있는 거엔 뭐다? 술이다. 술을 부르는 마법의 시래기. 이날이 대낮이었어요. 쩔 수 없이 다 같이 낮술을 해버렸습니다. 운전하고 와서 택시를 타고 가야 했던 시래기 먹다 취한 썰. 그리고 어느 순간 올라가 있는 김치와 메밀전병. 처음 밑반찬에 왜 목이버섯이 있었나 했는데 이렇게 육수에 넣어서 같이 즐기면 식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고기에 냉면은 못 참는 조합이죠. 살짝 물릴 때 매운 물냉면이랑 싹 먹어주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술도 못 참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엔 술이 빠지면 실례니까요. 맛있게 먹던 그 녀석이 보여준 따봉. 시래기와 냉면의 조합도 엄청 좋습니다. 아주요. 진짜 점심에 간단하게 먹으려다 배가 터지게 먹어버렸네요. 술을 부르는 시래기 정말 위험했습니다. 맥주 3병에 소주 3병. 조금 더 먹고 싶었지만 일행이 말을 잘 못하길래 여기서 마무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래기 차돌쌈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100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가격도 가성비도 좋고 건강과 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메인 메뉴 이외에 추천하고 싶으신 메뉴가 있으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매운 냉면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매운 냉면은 맵찔이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적혔던데 많이 맵나요? 네, 많이 매워. 비빔냉면은 불닭보다 더 맵고요. 물냉면은 맛있게 맵습니다. 그럼 맵찔이 분들은 물냉면을 드시면 되나요? 물냉면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맵찔이들은 아예 옹심이만 드셈.